하나금융그룹에서 심택에 대해서 보고서를 내놨네요. 심택은 제가 반도체 빅사이클에 대비해서 반도체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었는데, 제가 지금 반도체 종목을 편입하려고 지금 열심히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심택. 하나금융그룹에서 어떻게 설명했는지 볼까요? 2021년 안정적인 실적과 비메모리 모멘텀. 4, 4분기 영업이익은 222억 원으로 하향 조정했네요. 이유는 환율이 많이 안 좋죠. 그래서 당초에 1,135원에서 1,080원으로 조정됐기 때문에 영업이익을 222억 원으로 하향 조정했다고 썼네요. 최근 대만 업체의 화재로 인해 비메모리 패키지판의 공급이 부족해졌지만 심택 입장에서는 수혜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글로벌 고객사들 입장에서 패키지판 조달에 부담을 느끼는 심리적 영향은 있을 거로 추정된다. 2021년 고객사와 전방산업 모두 다변화. 심택에 대한 투자 의견은 바이. 목표 주가 28,000원을 유지한다. 환율 가정 변경으로 2021년 영업이익을 기존 대비 5% 하향하지만 12개월 선행 EPS에 2021년 실적 가중치가 높아져 목표 주가는 유지한다. 심택의 투자 포인트는 DRM 사양 변경으로 인한 GDDR6, LPDDR5, DDR5에 의한 수혜가 2022년까지 지속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글로벌 고객사들의 부품 조달 지역을 분산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이다. 미중 무역 분쟁과 코로나19로 인해 부품을 조달하는 국가 및 지역이 편중되어 있는 것에 위험을 감지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국내 패키지판 업체들 중에서는 새로운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국내 중소형 업체 중에서는 비메모리향 패키지판 생산 실적이 많은 점이 상대 우위로 작용할 가능성도 상존한다. 그래서 2021년 지금 매출액을 1,293억 원을 예상을 했고요. 영업이익률은 9.3%. 그래서 영업이익은 1,200억 원. 1,200억 원이면 멀티플 10을 적용하면 시가총액이 1조 2천억 정도 돼야 되는데, 보고서 발행 기준으로 지금 시가총액이 한 6,500억 정도 되니까 거의 1조 2천억까지 보면 더블까지 갈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2만원에 4만원, 보수적으로 봐도 멀티플 10만 받아도 한 3만 5천원 정도까지는 갈수 있다는 얘기네요. 근데 지금 하나금융그룹에서는 TP 타겟 프라이스를 12개월 28,000원으로 좀 보수적으로 보고를 했네요. 요거는 제가 좀 오늘 좀 몰랐죠. 오늘 좀 몰랐는데 이 보고서가 나와서 좀 모른 것 같아요. 요거는 관심 종목으로 등록을 해놓은 다음에 분할 매수를 들어가 봐야 될것 같아요.